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필룩스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필룩스 종목 번호 033-180 되는 종목인데, 필룩스는 며칠 전에도 제가 종목을 분석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그때 얘기했던 내용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3파가 나온 종목입니다. 3파가 나온 종목이고, 상승파동 1차 나왔었죠. 그리고 2차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 나오고 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3파는 가능해요. 항상 파동이론상 1파, 2파, 3파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도 3번의 파동이 나오면서 움직이지만, 하락도 마찬가지로 거의 세 번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보시면 지금 제가 3파 파동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고점에서 지금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야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주식은 뭐 100%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분석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주식이 상승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어차피 50대 50의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차트를 보고 또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가진 뭐 뉴스나 이슈를 맨날 분석을 하고 그걸 다 챙겨보는 이유가 뭐예요? 상승 확률이냐, 하락 확률이냐, 어느 쪽이 더 높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트 분석이 뭐100%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상승 확률이 높다, 하락 확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필룩스는 1차, 2차, 3차 파동이 나온 상태이고, 최근의 모습을 한번 놓고 보세요. 이게 언뜻 보면요, 회원님들. 이게 언뜻 보면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차트를 좀 확대를 시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 지지선을 잘 만들고 있는 구간으로 어찌 보면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 지지선을 만약에 지켜주고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올지 모른다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음봉이 나왔을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음봉이 나왔을 때 모습. 이때 음봉이 나올 때 모습. 이때 음봉이 나올 때 모습. 이때 음봉이 나올 때 모습. 왜 여기를 보라 그러냐면, 종목이 갭 상승을 했다가 밀려요. 갭 상승을 했다가 밀립니다. 갭 상승을 했다가 밀려요. 이 말은 아침에 시가는 높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전날 주가가 이렇게 끝났으면 다음날은 이만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떠서 뭐 1%가 됐든 2%가 됐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갭 상승이 나왔으면 올려야 돼요, 그림을. 차트 자체를. 근데 올리지 못하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전날 종가를 건드려버리는 움직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딱. 시가 높게 시작했다가 빠지면서 전일보다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시가 높게 시작했다가 빠져버리게 되고. 이 말은 즉슨은 뭐냐면, 장 시작할 때는 스타트가 자꾸 좋게 나옵니다. 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나와요, 움직임이. 그런데 이상하게 위에서 자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그걸 버티지 못하고 빠지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아주 간단하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으면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다면 주가는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한번 봐보세요. 이날, 이날, 이날 단기적으로 자꾸 고점이 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차트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위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자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버티다 만약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차트를 다시 축소를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이평선 빼면서 큰 장대 음봉이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음봉이, 그런 모습이 자꾸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상승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번 나왔고, 여기에서 자꾸 고점에서 갭 상승한 이후에 밀리는 모습으로 보아선 당분간은 다시 하락으로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물론 제가 분석하는 게100%다 맞지는 않아요. 100%다 맞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의 노하우로 봤을 땐
그게 그림이 보통 그렇게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손절가를 작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손절가 한번 이 부분에서 정해드렸을 것 같은데, 9,100원 부분으로 손절가 잡으시고, 9,100원. 9,100원이면 딱이 정도 되겠죠. 9,1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9,100원. 딱 9,100원 잡으시고, 9,1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 매도. 신규 매수 금지죠. 무조건 금지입니다. 9,100원. 그리고 신규 매수로 하려고 그런다면 단타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단타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정고점 뚫을 때, 정고점 뚫을 때 그때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래량이 대신 터져줘야 되겠죠.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필룩스는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100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종목을 무료로 추천하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찾아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 메뉴 여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로딩이 좀 걸리네요. 왜 이러지? 자,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댓글로 추천을 드려요. 8시 8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8시 8분, 뭐 9분,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다 올려드리죠. 13분.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미국 주요 지수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고, 코멘트도 제가 달아놓고, 그다음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장 시작 1분 전입니다. 8시 59분이죠. 9시 장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을 찾아서 현재 시간 몇시몇 분에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 1차 목표가는 얼마, 손절가는 얼마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추천 종목에 대한 이렇게 추천 종목에 대한 가격을 다 설정을 해드리고, 보통 하루에서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드리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오버나잇 없습니다. 그리고 단타 종목들입니다. 단기 종목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당일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대로 팔고,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난 대로 다 팝니다. 그래서 장중에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또쭉 보다가 장중에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려요. 차트도 올려드리고, 추천 종목에 대한 차트와 그 다음에 호가창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그날 했던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어떠한 종목을 1분 차트예요, 이게. 그래서 뭐 SK 디스커버리 이후 9시 1분 추천 매수가 23,600원, 당일 최고가 24,700원. 그래서 추천가 대비 4.32% 상승했습니다. 뭐 신신제약은 오늘 뭐 손절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4개 종목 추천했는데, 3개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 손절됐고, 수익 난 종목 중에는 제이웨이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아침 9시 37분에 제가 댓글로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고, 매수가 1710원 제시해 드렸는데, 당일 최고가 2020원까지 해서 금일 추천가 대비 총 17.50%의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추천 종목에 대한 리딩, 그 다음에 결산을 제가 이렇게 매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공짜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저희 거를 무료 추천 종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필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필룩스 반드시 제가 했던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매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죠.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